집값을 잡는다는 거는 시장과 싸운다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집값을 잡는 것이란 것보다는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포용 도시를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모두에게 주택을 모두가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감당할 수 있는 가격 수준으로 제공하는 그런 신뢰 있는 정책을 꾸준하게 정부가 해나간다면 시장에서 아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구나 하는 신뢰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들이 시장에서 생기게 된다면 투기라든지 그런 시장 불안 요인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